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부의 여름 휴가격인 베이다이허 회의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20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올림픽 선수단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등을 잇따라 만나면서 이른바 와병설은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중국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40개로 미국과 같지만 은메달 수가 적어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합 1위를 차지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거둔 최고 성적입니다. 我国 참가 夏季 奥运会 境外 참가 历史的 最好的成绩，实现了比赛成绩和精神文明双丰收，为祖国和人民赢得了荣誉。 중국 지도부는 여름 휴가격인 베이다이어 회의 2주간 공식적인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시 주석도 지난달 29일 이후 20일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도 했지만 잇따라 행사를 소화하면서 건재를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날엔 럼 베트남 신임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형제 국가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국빈 환영식에서 21발의 예포를 쏘며 럼 서기장을 맞았는데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대1로는 물론 하나의 경제권을 의미하는 양양일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에 나선 베트남을 단속하기 위한 측면으로 해석됩니다. 坚持共产党领导和社会主义制度，持续深化具有战略意义的中越命运共同体建设，共同促进世界社会主义事业发展。相信我们的道路一定会越走越宽广。 시 주석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마다 떠도는 이른바 와병설이나 중병설. 중국 지도부 내부 정세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각종 소문과 루머가 커지는 건데 이런 유언비어의 출처가 어딘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